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타란툴라의 다리 8개, 그리고 2개의 미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다 없어요. 지금 3개, 지금 딱, 한쪽에 3개, 또 한쪽에 하나 있는데, 이거를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 이거는 제가요, 다리를 절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분명히 이걸 본 사람은 이제 다리를 절단을 하면은 이제 스트레스 인해서 좀 많이 쌓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분명히 저보고 동물학대라고 분명히 저한테 쌍욕을 받을 거예요. 근데요 이건요 지금 이것도 아직 이게 다 완전 제거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없어요. 제가 왜 제거를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탈피부전 때문이에요. 자, 이게 탈피부전이 좀 많이 일어났거든요. 보시면은 일단 탈피부전 된 거예요. 보시면은 이쪽 다리 이쪽 다리는 완전히 휘어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리는 지금 탈피각에서 완전히 떠지지 못했어요. 이쪽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쪽 다리는 완전 떠졌던 거고 이 다리는 여기 색이 연하고 여기 좀 찢어졌잖아요. 여기 탈피부전 때문에 여기 또 살짝 반투명하잖아요. 또 보시면 여기. 자, 색깔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약간 반투명, 여기 좀 진하고, 여기는 연하고, 여기가 탈피된 거, 탈피 안된 거, 여기 탈피 껍데기. 탈피 껍데기인데, 이제, 탈피가 제일 못 벗으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쪽 다리도 마찬가지. 이 다리는요, 완전히 휘어져가지고, 탈피 거의 못 하고요. 그래서 이제, 탈피부전이라는 게, 이게 타란툴라를 아무리 잘 기는 사람도 가끔씩 날려먹는 게요, 이 탈피부전 날리 먹어요. 이게 보통 날려먹는 이유가 이제 습도도 있지만 이제 이 자리를 잘못 잡아서 많이 날려먹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인디언 오노메탈이라는 타란툴라 키운 적이 있었는데 걔는 탈피부전으로 걔는 퇴사를 했어요. 분명히 전 습도도 맞췄고 온도까지 다 맞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환기도 굉장히 잘 되는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상태였었음에도 죽었어요 결국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근데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뭐 타란툴라에도 뭐 생명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생명력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한국에 자생할 정도로 그렇게 좋진 않긴 한데, 집에서 키울 때는 굉장히 생명력이 좋아요. 근데 이제 탈피부전으로 항상 죽여먹거든요, 이렇게. 얘가 탈피 어디서 했었냐면요, 여기 구석진 곳에 하다 보니까, 구석진 곳에서 부딪히면서 이 다리가 휘어지면서 이제 막, 탈피가 막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탈피가 생기는 거고요. 이쪽 다리도 완전히 제거를 할 필요 없는 것 같긴 한데, 이 상태로 3, 4일 정도 지켜보다가요, 괜찮아지면은 이제 얘는 특별 관리를 해서 제대로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리고 저 치료가 탈피를 하면요, 이제 다리가 재생이 돼요. 한두번 정도 탈피를 하면은 다리가 완전히 재생이 되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탈피 껍데기는요, 전부 다 이제, 여기 살아있는 거는 살이 있을 실제로 이런 거, 다 이거예요. 다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어, 뭐야. 중요한 거구나. 다 이제, 기존에 신경계에 다 이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저의 특식인 이제 쥐며느리랑, 이제 곰벌레한테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탈피 껍데기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좀 유연성이 있는 애들만, 뭐야. 하고, 여기까지 해서, 지면이한테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타란툴라 뭐 탈피부전 했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다리 잘라 먹은 다음에요. 그 다음 상태로 내비두면요 이제 먹이가 똥합니다. 그 상태로 이제 약간 살짝 먹이 살짝 으깨가지고 이제 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밀웜을 살짝 머리를 으깨가지고 어느 정도 활발성만 해 머리를 살짝 따가지고 이제 주는 편이니까요. 뭐 귀뚜라미를 줄 일은 없습니다. 걱정 마시길 바랄게요. 한쪽 다리가 정상적이지가 않네, 얘도. 정상이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